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달러 환율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뭐 낮아진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낮아질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화 뭐라든지 뭐 달러화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금리 모두 다 연관성이 높은 어떤 매크로 지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금리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고 또이 환율에 따라서 유가도 결정됩니다. 근데 유가도 사실은 금리와도 상당히 또 연관을 줄수 있는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해서 금리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아야 될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와 달러 가치가 어떤 것은 평균적인 관계를 지수화시킨 것으로서 지금 작년 말에 101을 좀 깨기도 했었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좀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나오면서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최고점이었던 104.96 대비 2.1% 하락한 102.71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20원을 지금 기록 중인데, 이는 1월 12일 최고점, 2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좀 하락하는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가 예상 범위 안에 그런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 고용 지표도 최근에 좀 둔화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또할수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켰는데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최근 두 번의 의회 증언에서 올해 안에 금리를 확실히 인하하겠다. 하겠다는 것을 좀 말해줬습니다. 여기에 좀 일본도 지금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물가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마무리되는 4월 정도쯤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화도 역시 이래서 달러화 대비 한 147원대로 150인대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적인 변수라고 할수 있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수출이 지금 전년 대비 한4.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는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 무역 수지는 그 이전부터 지금 많이 좀 확대되고 있었는데 잠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는 46억 달러대로 다시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의 흐름을 잘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주요 국가들의 환율은 어떻게 변화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달러부터 말씀드리면 달러화는 3분기 중반까지는 좀 서서히 약세 흐름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엔화는 4월부터 강세로 전환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약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좀 축소되면서 자금이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국가의 통화들은 강세로 조금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페드워치가 발표하는 향후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요. 지금 FOMC에서 3월과 5월은 동결 확률이 압도적으로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6월에는 동결 확률이 26%, 금리 인하 확률이 50.4%로서 시장은 지금 6월에 첫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6월 인하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지표 둔화가 추세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또 국내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나타나가 있는데 지난달에는 특히 대중국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 원화 강세를 지지할 수 있는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달러와의 급격한 약세보다는 완만한 그런 약세 전환이 더 확실한 더 좀 그런 의견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데 그 원인은 사실 미국보다도 주변 다른 나라에서 미국 인하폭보다도 더 훨씬 더 인하폭을 더 확대시켜야 될 요인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리가 지금 사실 미국과의 폭이 상당히 금리 차가 확대된 상황인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의 약세가 그렇게 크게 진행될 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트럼프발 정치적 불안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오면서 달러가 더 강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서 향후 달러라든지 다른 나라 통화 전망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달러화 강세가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달러화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전환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금 국내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좀 더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서 결국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좀 더 강세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업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패시브성이 아닌 이제 능동적인 매수가 좀 더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력 기계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 장기간 플러스에 상당히 큰 힘을 주는 업종이었는데 근데 지난달에는 업종 증가의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엔화 강세 전환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도 어떤 대안 투자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엔화 베이스로 미국 30년 국채 투자하는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라는 게 있는데요. 코드 번호는 472870입니다. 이 상품은 엔화 강세와 미국 금리 인하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ETF인데요. 지난 2월 22일 8,900원을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9,345원으로서 한 5% 정도 상승했는데 향후 이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환율 관련해서 좀 투자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은 저희가 지난주 또 수요일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상품이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래도 2024년 들어서는 조금 상승 흐름을 띄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는 약간 빠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WTI 기준 국제 유가의 큰 흐름을 좀 리뷰를 해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사실 상품 가격 상승에 연동해서 상당히 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배럴당 121달러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가 나타났고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으로 반짝 기대감에 반등을 했었지만 중국에서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자 다시 70달러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WTI가 배럴당 78달러인데요. 요거는 올해만 약 한 8.8% 상승한 수치입니다. 사실 70달러 아래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상당히 전략적으로 방출했던 전략적 비축유 증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역적 리스크가 다시 수혜주 운하를 중심으로 발발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또 유가 상승을 좀 촉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급 측면에서는 OPEC 플러스가 지난해 11월에 지금 결정한 올해 2분기까지의 자발적 감산이 연장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특징적인 것이 좀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OPEC 플러스 감산에도 사실 실질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가는 지난 수년간의 어떤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현재 유가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국제 유가는 당분간 보합선 등락을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사실 추가 하락을 위해서는 미국이 어떤 공급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PEC 플러스의 또 제한적인 공급 정책이 가격을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지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떤 80달러 전후로의 등락을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변수가 또 아직은 남아 있는데 바로 이제 중동과 관련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전쟁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에서 이제 유가는 좀 연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달러 약세 전환이 뚜렷하게 좀 진행된다면 달러 표시되는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여기에 유가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미국 공화당 승리 확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현재와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미국 생산 확대가 이제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이 유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강세로 어떤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 측면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경기 회복세도 어떤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 만일 향후 발표되는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로 나타날 경우에는 기대감이 또 충분히 작용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또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래서 상당히 유가를 현대 전망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크게 뭐 박스권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제 유가가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은 머물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 주셨는데요. 관련 투자 포인트들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가가 하락하지 않고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좀 지속되는 것은 물가가 사실 하락하는 속도도 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은 사실 6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좀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것에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어서 유가 상승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이 결국 석유 제품 가격들을 상승을 촉발시켜서 정유 및 석유화학 업종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일부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정유주들은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글로벌하게 지금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는 정유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으로 또 혜택을 보는 것이 조선업인데요. 유조선이라든지 가스선, 해양 시추 플랜트 선박 등의 발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신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항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항공업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기체를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공급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좀 풀리면서 신규 기체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공급됨에 따라서 당분간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관심 종목으로 한 두 종목 정도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OIL입니다. 사실 S-OIL 같은 정유업에 속한 종목들은 정제 마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익 변수인데요. 정제 마진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방향성이 좀 자주 변한다는 특성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정제 마진 평균이 약 4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1분기 평균 10달러대로 지금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충 이제 손익분기점이 정제 마진 5달러 수준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만큼은 상당히 지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정제 마진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서주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유 강세가 특히 나타나고 있고 공급층에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정유사들의 가동률이 하락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조금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할수록 재고평가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는 현재 수준 이상의 어떤 국제유가 흐름이 지속된다면 수익 역시 견조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세에 더해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2월 이후 기간이 320억 원 순매수를 정도 했는데 그 직전 5개월간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한 이후에 매수세로 전환한 것이고 또 외국인도 2월 이후에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큰 하락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화공 관련한 수주가 없었고 또 제시했던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작년 주주 환원 유보 환원 정책 관련해서 좀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하락 요인이 올해는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유가 일단 상승으로 화공 플랜트 수주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 신규 수주 금액인 8조 8천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좀 크게 작년 신규 금액이 8조 8천억 원이었는데 신규로 제시한 금액이 12조 6천억 원을 제시함으로써 올해는 어떤 대형 플랜트 수주에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경부주도로 나타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는 바닥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기간의 순매수가 400억 원 이상 누적 순매수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전략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주 초반 약세로 시작해서 주후반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주 초반에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약세, 그 반도체 주의 어떤 약세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환율이라든지 금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후반으로 갈수록은 그다음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은 반도체 하락 시 핵심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소외 업종 반등이 지금 사실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외 업종이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물 좀 보유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번 주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